그거 돌린 아니 아니 그 돌리는 거 손으로 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예 안 빠져요. 예, 그거를 앞뒤로 흔들으면서 한번 막 앞뒤로, 그러니까는 그 스프링을 잡고 앞으로 앞뒤로 그러니까 흔들어요, 흔들어. 이거를 잡아당기면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배관 연결된 부속에서 아마 부하 걸려서 그런 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스프링을 장갑끼로 잡고서는 막 이렇게 흔들어요, 앞뒤로. 앞뒤로 흔들으면은 이제 웬만하면 빠지거든요. 딱히 뭐 바닥이 배관에 어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닌 이상? 예. 아마 앞뒤로 막 흔들어 보세요. 그럼 아마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세요. 네. 스프링을 못 빼셨어요? 1층이에요, 1층? 1층? 전혀 안 움직여요? 안 돌아가요? 앞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래요? 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빠질 건데? 물은 빠지고요? 물이요? 예. 물은 빠져요? 물은 안 흘려봤어요. 아, 그래요? 예. 가슴 냄새가. 아, 이거, 큰 걸로 넣으셨네. 옵니다, 옵니다. 빠지잖아. 뭐가 안 빠진다고. 빠지잖아. 어? 어떻게 빼셨어요? 그냥 땡기신 거예요? 아니, 이거 빼는 게다 기술이 있어요. 아, 왜, 제가 어제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왜안 하시고. 했는데? 아유, 지금 일단 이거 빼시고요. 예. 일단 가서 넣으세요. 그냥 넣으세요. 넣으세요. 아니다, 가만 넣으시라고. 어차피. 왔다, 많이 넣으셨네. 으따, 많이 넣네. 5m 넘네요. 5m 넘네, 5m 넘어. 많이 넣으셨네. 길이 엄청나요. 길이 엄청날 겁니다, 이거. 아. 이거 한번 겪으시면 이제 다음부터 못 쓸, 무서워도 못 하실 거예요. 일단 물을 내려가나 한다, 확인하고. 빠줘야지 얘가 물이 잘 빠지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물 처리 쓰지 마세요. 예? 음식물 처리 쓰지 마시라고. 예. 그건 뭐 시골인데 뭐. 고객님이 뚫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예. 들어오세요. 계속 물 틀으세요. 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예. 이게 막힘이 주범입니다. 막힘이 주범. 구글링 해보니까 예. 다른 데도 엄청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 음식물 처리 쓰면 무조건 100% 맞게. 그게 더 낫죠. 주택에서 아파트도 아니고. 이거 돌리면 돌아가는 거야? 잘 빠지네. 예. 어딨어? 저기 바구니. 바구니? 대야. 대야에다가 물 좀, 예, 거기 물좀 담으세요. 예, 그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 네, 그물 주세요, 그냥 그물.
됐어요? 쓰세요? 고객님 뚫으셨네. 예. 네. 일단 뚫으셨어요? 제가 난... 뚫은 거예요? 예. 아... 예, 쓰시죠.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세련책.